자, 내가 10kg 퍼 제곱센티미터의 압력으로 유압을 줬을 때 이게 나가는 면적이 똑같은 부분이 두 개든 세 개든 전부 다 어떻게 똑같은 힘으로 다 같이 전달이 된다는 개념이에요. 지금 두 개가 아니고 네 개가 되더라도 어떻게 네 군데 다 전부 다 이렇게 똑같은 힘으로 유압이 전달이 된다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유압 실린더를 여러 개 만들어서 하나의 메인이 되는 유압에다가 압력을 줘버리면 그 끝에 말단에 있는 똑같은 면적의 받는 압력을 받는 피ston도 같은 힘으로 작동되게 된다. 얘가 뭐다? 파스칼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브레이크 시스템은 대부분 다뭐이 파스칼의 원리를 이용을 해서 만들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다음에 브레이크 오일로 사용하는 것은 뭐 피마자 뭐 오일, 피마자 오일, 뭐 식물성 기름입니다. 산의 성분이 강해요. 이런 오일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외부로 이렇게 나와가지고 차체에 오일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걸 바로바로 닦아주지 않으면은 이 산의 성분 때문에 부식시키게 돼요. 그래서 바닥이라든지 금속에 떨어뜨려 놓고 하루 정도 시간이 지난다 그러면 패드 색깔이 변해버려요. 그만큼 산의 성질이 강합니다. 그래서 얘를 리턴 시켜서 어떻게 회수할 때는 항상 호수를 연결해서 통에 저장할 수 있는 통에 항상 딱다 전원 다 전량 다 회수할 수 있게끔 제어를 해줘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산의 성질에 잘 견디는 브레이크 파이프는 강의 소재로 만듭니다. 강. 그래서 강관으로 만들어지고 여기 플렉시블 호수 들어가 있잖아요. 여기 호수 들어간 이유는 압박기가 이렇게 조향도 해야 되잖아요. 조향이 하면서 유압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강관으로 해서 고정을 시켜 놓으면 이렇게 되게 반복 과정에서 간이 끊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향이 들어가는 부분에는 뭐 플렉시블 호수로 구성이 된다. 그래서 브레이크 라인은 강관과 플렉시블 호수로 구성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디스크 브레이크에서요. 여기서 유압이 들어와가지고 이쪽 실린더를 밀게 되면 이쪽에 있는 마찰재가 먼저 여기 디스크에 닿게 됩니다. 디스크에 마찰재가 먼저 닿게 되고 그다음에 뒤쪽에도 유압이 차겠죠. 피스톤 밀려 나가면서 뒤쪽에서 유압이 차게 되면은 이제 여기서 밀고 그다음에 반발력으로 이 덮고 있는 디귿자 캘리퍼를 이렇게 전체적으로 당기게 됩니다. 이 유압이 이 뒤쪽에 있는 배면의 유압이 차게 됨으로써 처음에는 앞쪽 여기 유압이 차가지고 피스톤이 밀려 나가겠죠. 피스톤이 밀려 나가가지고 이제 마찰재를 디스크에 붙이고 나면은 나머지 반발력으로 이쪽을 밀 거예요. 이쪽을. 그래서 캘리퍼를 이렇게 당기게 됩니다. 당겨서 맞은편에 있는 마찰재도 반발력으로 붙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작용, 그다음에 반작용으로 당겨서 어떻게 디스크에 마찰재를 두 개를 압착을 시키게 됩니다. 얘를 뭐라고 하는데, 떠서 움직이는 형이라고 해서 부동형 캘리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